어쨌든 정리를 하면은 지금 45가 내년이면 이제 진짜 45살이 된 건가요? 아니요. 뭐라고요? 45살이면 형이지 우리가 형이지. 선배님은 우리가 형이에요 그러면. 아니, 잠깐만. 이거 짠 거 밤새 짰죠 이거. 밤새 짰네. 아니야. 근데 45라는 순간 5가 5로 나와버리니까. 아, 그런 분들 가끔 나쁘진 있어요. 나쁘진 않았어요. 네. MC 맞네. 네. 잘하네요. 재밌었어요. 별 3개 네. 받아드릴게요. 칭찬받았어요. 본인도 선수해주면 안 돼요? 네. 어. 아니 보통 질문은 그럼 올해 마흔이에요 라는 질문 많은데 야 마흔파이브로 마흔다섯은 처음이에요. 처음 들었으니까요. 그럼 마흔파이브 우리 다섯 명이니까 다섯 멤버 공통점을 각자 하나씩 어떻게 볼까요? 원효 씨부터 한번 쭉쭉 해보죠.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? 노래가 안 된다. 야 가수로 나왔는데 시작부터. 야 처음부터 너무 센 거 하는 거 아니야? 웃겼어. 근데 웃겼어. 오케이. 배아파지 않을게. 아 근데 진실이야. 오케이. 맞아. 두 번째 박영진 씨. 대출이 있다. 아 부담되겠는데 박성광. 아 대출 있지. 박성광 씨. 차라리 감동으로 할게. 야 리액션 크게 해라. 못 웃기면 감동이 나요. 와 틀렸다. 철파염을 애청한다. 아. 일단 좋아요. 진짜 야 리액션이라고. 영채랑 마음에 들었어. 자 우리 누구지요? 지요.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. 야 그런 얘기를. 야 사실이잖아. 야, 웃기려고 야. 우리 목교가 뭐가 되니 그럼. 이거 종합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. 예 서로를 불안해한다. 제일 믿음직한 사람이 없나요? 믿음직한 분이 아예 한 명도 없나요? 아, 아. 맞춰가고 있어요. 아, 네, 맞춰가고 있고. 네. 아니 좋은 것도 많은데 우리 동기다 뭐 81년생 분명히 대본을 봤을 텐데. 네.